네,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총 62명이 신청서 제출했고요. 서류 심사 거쳐서 오늘부터 면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달아오른 열기만큼 또 잡음들도 좀 있습니다.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예. 의원님 오랜만입니다. 예, 예. 그 강용석 변호사 가세현. 예, 예. 예, 최고위에서 어제 복당 신청이 불허됐죠? 예, 그렇죠. 변호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이유가 뭐였습니까? 그 뭐, 그분 상식적으로 우리 당하고 잘 안 맞잖아요. 그냥 허경영 정당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예. 그분이 사실 예.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. 황색. 예, 황색 저널리즘. 저널리즘. 예. 그래서 뭐 거의 스토킹 수준의 예. 그런 뭐 사생활 프라이버시 관련한 것도 다 공개하고.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정치하는 건 꽤 오래됐고 성격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빨간색 정당이고 황색 정당은 아니죠. 오히려 예. 그 뭐 허경영 정당에 가서 투톱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왜냐하면 그분이 또 열렬한 지지자도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예, 예, 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훨씬 나름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.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. 예.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의 미래도. 예. 극단적인 이런 보수, 그 황색 보수까지 뭐 다 포괄하는 그런. 수능이 아니라. 좀 수능 그러니까 없다. 중도 예. 쪽으로 가야죠. 예. 당의 미래도. 예. 중도 대통합 쪽으로. 좀 더, 개혁적인 보수, 그리고 또 개혁적인 중도 진보까지도 아우르는.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, 예. 뭐 강용석 씨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, 제가 뭐 정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. 뭐 정치를 뭐 하고 싶으면 하시되, 예. 자기한테 맞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. 예. 윤리와 품격 같은 거는 아예 포기한 그런 방송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가차 없으시네요. 경기 저 도지사 선거는. 어떻습니까?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홈지였는데 좀 뭐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다. 여론조사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고 명분이 없다.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좀 뭐 경선을 하면 경쟁이 되니까 내부에서도 뭐 비판이 나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경기도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한 5% 졌잖아요. 예. 지역에. 어려운 곳이 되었고 그래서 확장성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지금 요인이 돼 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연고가 없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대한민국 지역에서 나온 건데, 예. 아니 국회의원은 원래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예.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, 예. 그래서 뭐. 상임위원회가 뭐 경상도 위원회 지역별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저도 지금 국방위원회 있고 예, 업무 기능별로 돼 있잖아요. 전 국민을 다 관할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또 대선 출마한 했었잖아요. 네. 대선 출마한 입장에서는 전국이 다 내 지역구입니다. 아 대선 출마하면 전국이 다 내 지역구. 아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당이 어려우면 뭐 다른 지역에 소방수로 가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저도 뭐 그런 정치를 지향하고요.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약간 좀 견제형이다 유승민 전 의원에 그래서 윤심이 좀 반영됐다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이야기 들으면 김은혜 의원 기분 나쁠 거예요. 아, 자기가 자기 판의 예. 말처럼 예. 이렇게 좀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어쨌든 경쟁 상대죠. 예. 유력한 경쟁 상대고. 또 경기도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꽤 나오잖아요. 네. 꽤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고 그래서 본인이 아마 고민이 꽤 있었을 거예요.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뭐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거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경기 경선 지사 후보 경선에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. 그렇군요. 윤석열 당선인이 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서 이제 충남지사 출마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은 충남지사 공모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.
그게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전략 공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공모 응하지 않은 거는 아마 서류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랬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직 네, 시간이 있습니까? 네.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?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며칠 더 유력한 예. 후보가 좀 늦게 결단해서 하면 또 뭐 하루 이틀 더 연장도 할 수 있고요. 예. 또 지금 국민의당 합당이 안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공천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. 그러네. 예. 네,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. 합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제 기간이 자동적으로 예. 연장이 될 거고 이제 저희 당도 필요하면. 그 이제 전략 공천도 하고 경선도 하거든요. 필요하면 예. 예, 그래서 사실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략 공천을 하잖아요. 예. 경선을 뭐 할 때도 이번 그 대선과 함께했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 공천 지역도 있었고 뭐 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아마 경쟁 후보들 그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그걸 좀 판단을 할 겁니다. 이제 격차가 원래 전략공천 원칙 격차가 다른 후보랑 꽤 많이 날 경우에 우리 예. 당내에서도 여론조사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? 경쟁력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겠다 하면 전략공천을 하기 때문에 뭐 당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경선주의자이긴 해요. 예. 하지만 사실 뭐 내용적으로 의미 없는 경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. 전략공천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상대당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방금 조정식 의원도 스스로 복잡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. 난맥상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.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면서 그 비판하는 또 저는 의원들도 많고요. 예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서울시장 선거는? 그 민주당이 어쨌든 대선 패배했는데 예. 한동안 그 계속 대선 중인 것처럼 아직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새로운 정부 보통 이제 허니문 기간을 가지는 게 예의고. 예. 근데 이제 좀 무리하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상하게 송영일 대표 출마를 계기로 내부 반성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. 예. 그게 지금 그 도화선이 된 거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미래 그리고 또 향후 당권이랑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. 예. 민주당 내 세력 분표를 보면. 그래서 송영길 대표 출마 관련해서 아마 치열하게 좀 싸움이 될 것이고. 근데 대신에 너무 인물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진로, 예. 향후 비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좀 내부 싸움이 되어야지. 그게 아니라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. 이렇게 사실상 권력 투쟁밖에 안 되잖아요. 당내 권력 투쟁. 국민들이 볼 때는 예, 예. 당내 예.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이재명 예예 예예 뭐 질문하세요. 예.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뭐 어디 나와야 된다. 6월에 조기 등판해야 된다. 아니면 8월까지 당대표 선거까지는 좀 충분히 쉬는 게 낫다. 뭐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소위 과거 친문 비문에서 지금 친명 비명 이렇게 그 갈려버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친명적 의원들은 그 이재명 후보 조기 등판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민주당을 좀 자기의 방탄 정당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 계속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. 계속해서 이름이 또 거론되고 있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당대표가 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는 것도 사실 면도 있고.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이명 쪽에서는 민주당 자체의 발전이 더 필요한데 예.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본인의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이걸 좀 민주당을 격화시키고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면이 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 송탕대실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네. 이재명 후보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든지 당대표 나오면 명탐대실 된다. 이 100% 명탐대실 됩니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도 그렇고 당대표 나와도 그렇고 본인의 지금 약간 수면 위로 가라앉아 있던 여러 가지 뭐 대장동 비롯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새로운 폭로전이 시작될 겁니다. 경쟁자 측에서.
그 민주당 그렇잖아요. 쪽에서는 이제 그 김혜경 법인카드랄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종의 이제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예,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한 말씀만 해 주셔야 되겠네요. 곧 있으면 끝나서. 뭐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, 당연히. 예. 근데 이제 그 없는 것 털, 없는 것 막 먼지 털듯이 털면 안 되지만, 있는 걸 덮어서 안 되잖아요. 예. 그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? 예. 사실관계 다 아는 일인데, 예. 그럼 그거를 정치인들은 다 덮어줘야 된다 그러면, 그 뭐,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에요? 알겠습니다. 기본적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, 예. 예, 그건, 있는 것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네. 주장을 하면 아마 그 정치인들이 욕을 먹을 겁니다. 예,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.